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간의 행적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집을 사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조금 전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전날 진로 문제를 두고 좀 언짢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들은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전혀 스스로 가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가족들의 설명인데 이 김군이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이 됐으니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경찰은 지금 김군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있고요. CCTV 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6교 엘리베이터에서도 이 김군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포착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문제집을 샀다. 집에 귀가 중에 그 길로 실종이 됐는데, 자, 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박정원 대변인,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은, 안타깝고, 정말로 이, 뭐랄까요?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일 것 같은데, 냉정하게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 조금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원인 규명 중이죠.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 상황을 접한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뭐, 경찰이 좀더 조사를 한다니까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마지막 그, 저 핸드폰도 학교에 그냥 놔두고, 아마 마지막 저 탔을 거로 추정되는 버스도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아마 내고 탑승을 했지 않았나 싶어서 쉽게 빨리 더못 찾았었던 것 같은데, 연휴야 어떻든 간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 부모님 그리고 그 주변에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들 지금 낙담이 엄청 심할 텐데요. 아유,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저 김진 앵커 말씀 주셨지만은 전날 그뭐 진로 때문에 아버지하고 많이 다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식들 보면은 다 우리 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제자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하고 싶은 거좀 많이 도와주고 많이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빨리 저기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 진상이 규명이 돼서 유족들도 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아직 이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면 안될것 같고요. 경찰의 조사 발표를 좀 지켜보겠습니다.